시청자 여러분, 여러분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십니까? 여기 형사들과 용의자가 있는데요. 만약 이 사진을 이렇게 편집하면 이 형사는 용의자처럼 보이게 되죠. 이것이 바로 악마의 편집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악마의 편집 함께 보시죠. 야, 오랜만이다. 야, 나 오늘 어때? 괜찮은데? 근데 이 술집 뭘 제일 잘한대? 곱창 같아? 나 오늘 술 진탕 마시고 집에 안 들어갈 거야. 에이, 그래도 집은 일찍 가야지. 나는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좀만 먹고 갈 건데. 오, 이쁜데? 술집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상황인데요. 만약 여기서 가운데 사람의 대사를 편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함께 보시죠. 야, 오랜만이다. 야, 나 오늘 어때? 곱창 같아? 나 오늘 술 진탕 마시고 집에 안 들어갈 거야. 오, 이쁜데? 보였습니까? 이것이 바로 악마의 편집입니다. 다음 장면 함께 보시죠. 자, 이제 끝판왕이다, 끝판왕! 야, 아, 죽었잖아! 오, 야, 미안, 미안. 야, 근데 지연이는 어디고 너 혼자 있냐? 야, 헤어진 적이 언젠데. 아, 진짜? 야, 미안. 창식이라도 불러서 놀자. 창식이? 어. 아, 창식이 여행 갔잖아. 아, 야, 괜찮아. 내가 있잖아. 너 나한테 밥 얻어먹으려고 그러지? 눈치챘구나. 친구와 대화하는 평범한 상황인데요. 만약 여기 이 사람의 대사 일부분을 구간 반복해 편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함께 보시죠. 자, 이제 끝판왕이다, 끝판왕! 야! 아, 죽었잖아! 어, 야, 미안, 미안. 야, 근데 지연이는 어딨고 너 혼자 있냐? 아, 죽었잖아! 어, 진짜? 야, 미안. 야, 그럼 창식이라서 불러서 놀자. 아, 죽었잖아! 어! 야, 괜찮아. 야, 내가 있잖아. 아, 죽었잖아! 눈치챘구나! 보였습니까? 이것이 바로 악마의 편집입니다. 다음 장면 함께 보시죠. 아, 배고파. 또 수돗물이야? 물 먹어? 선생님! 이거 네 거야? 선생님!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인데요. 만약 이 장면을 거꾸로 편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함께 보시죠. 선생님! 이거 네 거야? 선생님! 물 먹어. 또 수돗물이야! 보였습니까? 이것이 바로 악마의 편집입니다. 다음 장면 함께 보시죠. 자기야, 나 잡아봐라! 야! 야! 아, 바보야, 잡으러 한다고 진짜 잡으면 어떡해.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인데요. 만약 여기서 여자를 편집하고 음악을 다르게 편집하고 조명까지 다르게 편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함께 보시죠. 야! 야! 지금까지 악마의 편집이었습니다.